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 아니, 흔들어져 보이지.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도다리 새꼬시회 제품 되겠습니다. 행사 상품이라고 해가지고요, 9,900원에 나왔는데 저녁에 갔더니 또 할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새꼬시회,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회 뜰 때는 그 뼈까지, 뼈를 완전히 발라내고 이제 살만 갖고 회를 치는데, 그 새꼬시회 같은 경우에는 좀 연한 뼈는 놔둬가지고 그거랑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뭐 광어, 뭐 도다리, 뭐 장어 같은 거 등등등 뭐 하는 건데, 자, 초고추장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가자미과라고 그러는데, 약간 조금 광어랑 헷갈리기도 하는데, 뭐 눈 위치로 구별한다고 그러죠. 뭐 좌광 우도 해가지고 눈이 오른쪽에 쏠려 있으면 도다리고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광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간장이랑 와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자, 뭐 그냥 바로 먹죠. 자, 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대충 넣고 대충 찍어 먹읍시다. 자, 깨끗하게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건 담비스가 아니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런 분도 계실려나. 자, 여기에다가 간장 뿌리고 와사비까지 해야 또 제맛이죠. 자, 이렇게 와사비까지 쭉 해서 자 찍어 드시면 되는데, 자, 우리 연서 같은 경우에도 회를 좋아하긴 편인데 그 새꼬신 처음에 안 좋아하다가 그 전어 같은 거 먹은 다음부터는 또 잘 먹더라고요. 자, 우선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 역시 좀 뼈 같은 게 좀 씹히죠? 또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뼈가 들어가서 잘못됐어 라고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썰은 거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자, 간장 찍어갖고, 자, 새꼬시에서 또 잘하는 집도 많고 괜찮긴 한데, 새꼬시를 먹으니까 일반적인 뭐 생선회하고 좀 다른 느낌이 되기도 하죠. 예, 뭐 봄 도다리, 가을 전어 할 정도로 해가지고 봄에 도다리를 참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은 뭐 생각보다 아주 많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혼자서나 뭐 둘이서 간단하게 뭐 소주 한잔 하시면서 드시기 정도의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아 좋다. 자, 혼술하는 것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긴 한데, 자, 저녁에 좀 뭔가 좀 재밌고도 그런 걸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건 뭐 삶의 위로. 유일한 낙이에요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뼈가 씹히는 맛이, 이거 뼈가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아작아작 씹히는 맛이요. 예, 또 나름 또 괜찮은 맛이기도 하니까, 새꼬시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마트에서 요거 저녁에 구입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저기 찾아보시게 되면 또 새꼬시 맛집도 저희 동네도 한 군데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보진 못했는데 그런 데도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맛있다. 제가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쫄깃쫄깃하고 아작아작 세상을 씹어먹는 멋진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